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아들이 죽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습니다.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아들 사망 보험금을 전액 수령해도 된다는 판결을 유지한 겁니다. 고 김종환 씨는 지난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고 이후 김 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약 3억 원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. 이후 김 씨의 친모 A 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. A 씨는 고인이 두 살이던 54년 전 자취를 감춘 뒤 이들 남매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, 2순위는 직계존속, 3순위가 형제인데 B 씨의 경우 자녀가 없어 2순위인 모친 A 씨에게 상속권이 넘어간 겁니다. 앞서 재판부는 사망보험금 3억여 원 가운데 약 40% 정도를 딸과 나누고 소송을 마무리 짓자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. 하지만 친모 측은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습니다. 선고 직후 누나 김종선 씨는 너무 참담하다. 우리는 동생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두 살 때 동생을 버린 생모를 법원이 인정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절규했습니다. 이어 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며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